그럼 이제 등원 도우미 도착했습니다. 문자 저... 일단 부탁드리고. 아니 지금 보니까 네. 신발부터가 장난이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살짝만 지금 보이는데. 보셨네. 그럼 웬만한 어린이집 그러니까. 신발장 같지. 8명이 그러니까 신발 두 켤레씩만 있어도 16켤레. 그럼요. 엄마 아빠까지 하면 20켤레 됩니다. 아, 나도 이 방송 봤지만 네. 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망설여지는 집은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세요라고 문자 왔습니다. 아, 들어갈까요? 네. 와. 이야, 뭔가 신세계를 경험할 것만 같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나름 치운 건데. 네. 네.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생각보다 깔끔한데 이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니까 네. 다 에코밖에 없어. 다 에코. 지금. 야. 그쵸. 구석구석이 다 에코지.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덟. 네, 네. 아이가 있다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고요. 와, 진짜.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네, 야. 일단 나라에 이렇게 이바지하시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조선의 공무원입니다. 예, 네, 이 정말 쉽지 않은 행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하다가 8명까지? 아, 원래 계획은 6가지만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아이가 없잖아요. 네. 없는데. 계획은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바로 이게 안 들어서거든요. 그쵸. 어, 궁합도 좋으신가 봐. 아, 네. 사이가 네. 아주 좋으시니까. 네, 그것도 좋아요. 야, 저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네, 눈빛에서 변명질로 아, 사이가 좋아요. 이렇게 눈빛에서 네, 눈웃음 치셨거든요. 근데 난 생각하기에 와, 8명을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는 얼마나 이 정말 표정이 지쳐 있을까 싶었는데, 어 완전 다른 거 없어요. 지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 생기가 너무 좋으세요. 네. 없어요. 다들 어렵고 힘들다 뭐 하나도 힘든데 뭐 여덟은 어떻게 키우냐 하는데 솔직히 이제 손 가는 거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알아서들 해줘요. 와, 야 이게 또 많으니까 사실 또 군대식이 되더라고요. 군대식. 네, 맞아요. 군대식이 돼요. 체계적으로 딱딱딱. 네, 네. 머리도 자기네들이 묶고 옷도 자기네들이 꺼내 입어요. 밥 먹자 하면 상 차리고 자기네 밥 푸고 자기네 숟가락 다 갖고 오고. 첫째가 이제 집안에 체계가 잡혀 있다라는 거는 네. 어머니가 진짜 가정 교육을 잘하신 거네. 화장실도 사실 뭐 한두 명이면은 금방 설 수 있는데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아 먼저 씻고 네. 나오고. 어 나 씻을 건데 말하면 일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인자예요. 야 체계가 네. 진짜 아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맞아. 것처럼 군대네 진짜.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 나오는 사람, 먼저 끄는 사람, 먼저 하는 사람. 아니 근데 또 네. 군대 가도 그걸로 또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진짜 애들이 그걸로 트러블이 없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마음이